안녕하세요. 소비TV의 소비입니다. 오늘은 주방 후드 교체 관련해가지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. 오늘은 제가 작업하고 왔는데 빌트인 후드, 슬라이드 후드, 간단한 후드죠. 집에서도 셀프로 할 수 있는, 이제 유튜브 보시면 셀프로 할 수 있는 그런 후드를 막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지금 비용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. 내가 이 영상을 만들고 다른 분들이, 다른 업체들이 보면 저한테 하는 말이, 야, 니는 그렇게 못 받아가지고 뭐 배가 아프냐, 뭐 니는 바가지 안 씌우냐 뭐 이런 말 하는데, 저는 그런 걸 전혀 신경 안 쓰고요. 저기 어떻게든 이제 돈을 조금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지 다른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. 오늘 슬라이드하고 빌팅 후드를 제가 교체를 하고 왔는데, 이 고객님의 허락하에 제가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거 하얀 거 붙이다가 지저분하다. 아니, 아니, 전혀 신경 안 쓰고 요것만 남은 거니까 상관없어. 아니, 이거를, 이 후드를 15만원 불렀다고요? 네. 똑같은 G60 실버? 제가 보내드렸던 모델? 간단한 거 할게요 그랬더니 15만원입니다 이렇게. 네. 아, 이거 15만원? 네. 요즘에는 인건비가 비싸잖아. 하루 움직이면 무조건. 인건비는 문제가 아니고 이걸 15만원 부른다는 자체가 이상한 겁니다. 예, 말도 안 되고. 안 그래도 인터넷 보니까 이거 셀프도 많이 하대요. 셀프 많이 하니까. 네. 이거를 비싸게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자, 보셨죠? 이게 하츠의 G60이라는 모델입니다. 하츠의 G60, 그러니까 G60 AL이라고 했는데, AL은 실버, 앞에 바가 실버로 돼 있는, 이제 알루미늄으로 돼 있는 그 모델명인데, 이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. 뭐, 전국적으로 많이 하죠. 그런데 이게 부르는 시공비가, 정해진 게 없습니다. 그러니까, 뭐, 진짜 또 심한 데는 15, 어떤 데는 17, 20만원까지 부른 데도 있어요. 이게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? 후드 가격이 인터넷으로 사시면은 저렴하게 사시면 4만원, 좀 비싸게 사시면 5만원 정도 합니다. 그러면 이 가격에 시공비를 플러스 해가지고 후드를 달아주면, 이제 대체 나는 얼마나 이 사람들이 시공비를 부르면 내가, 아, 수공을 하고 설치를 맡길지 고민이 되시죠. 딱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, 그 모델을 쳐보세요, 인터넷에. 그러면 나오지 않습니까? 거기 치시면, 이제 모델이 딱 나오면, 거기를 클릭으로 딱 들어가시면, 후드를, 스크롤을 쭉 밑에 내려보면, 그 설치비가 나와 있습니다. 예. 설치비가, 슬라이드 후드가 보통적으로 한 4만원에서 5만원입니다. 저렴한 때는 4만원까지 하고요.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. 근데, 무슨, 12만원, 15만원, 17만원, 아, 이거 작업하는데 몇 번 걸린지 아십니까? 요즘에 셀프로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죠. 이거 작업하는데 빠른 사람들은 한 15분, 20분에 합니다. 기름때 좀 닦아주고 하면은 한 20, 30분 정도 걸리죠. 예. 진짜 심한 데는 10에서 15만원 정도 시공비를 받는다는 거죠. 예, 말이 안 되는 거죠. 예. 슬라이드우드는, 빌트인우드나 슬라이드우드는 그냥 9만원에서 10만원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. 예. 거리마다 다르지만, 그렇게 하는데도 잘 없겠지만, 그렇게 할 수 있는 업체를 찾으세요. 뭐 돈 조금만 아끼시려고. 나는 돈 신경 안 쓴다. 그러면 15만원, 17만원, 20만원 주세요. 그러면 됩니다. 예. 단돈 뭐 얼마, 뭐 4, 5만원 때문에 이렇게 하기 싫으시면 그냥 그 모델을, 업체가 불러주는 모델을 클릭을 하셔가지고 그 안에 보시면 이제 이게 시공비가 적혀 있습니다. 뭐 거기서 하셔도 되고요. 후드를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사게 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드는 거니, 예, 참고하시면 되고,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.